딱 뜨니까 컴퓨터. 패스워드 가져오라고 했지만 면허증 가지고 인하에도 인정하는데 한인에서 인정 안 해줘. 아니 안 된다고 분명히. 안 되겠니? 아이고 아주 됐습니다. 정말 하셨으니까 아주 못된 놈들이구만. 풍관위원회의 제일 큰 역할은 뭐냐. 모든 사람이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그게 선관위 역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양쪽에서 공정하게 하고 두 사람이 의견이 맞으면은 바꾸면 된 거야. 그렇잖아요. 네, 네, 네. 한 사람만 반대하면 안 돼. 안 되니까. 그게 선관위 역할인데, 선관위 역할. 네, 반갑습니다. 저 14대 한회당 선관위원장 김무식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선거를 해왔는데, 어제 그 한 후보께서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선거를 해야 되니까 확인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분한테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선거를 이거 오늘 할 건지 안 할 건지. 두 분이 하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선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투표 용지에 유효 무효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결정은 선관위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필요한 그 부분 부정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후에 지금 개표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확인이 된 후에 예, 뭐 당선 무효나 이 결정은 끝나 나서 하겠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으면 개표를 하고 안 그러면 폐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두 후보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또 하빈 후보는 예. 동의합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규정에 한 후보가 결정사가 되는 데 대해서 그 다음 후보가 승계한다는 그런 룰이었습니다. 정말 없으니까 선거를 다시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복하시죠? 하시죠? 하간 질문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부정선거가 했던 게 확실히 합의되면 예. 그 후보는 다시 나오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이 문상이 어떠시죠? 예. 그럼 다 동의하시죠? 예. 자, 한 가지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사건에 연루된 학생이 예. 저한테 카톡으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결정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자는 519표, 박세트 후보 354표, 하병가호 161표, 무효 4표로서 박세트 후보의 당선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문제 제기된 그 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로 저희들이 어떤 사법기관은 아니니까 권호사들하고 조문을 받아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없으시죠? 질문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이 부분이 변호사를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확실히 된다면 당락의 문제가 바뀌는 것도 맞는 거고 아까 하신 말씀처럼 새롭게 투표가 시작되는 것도 맞는 거죠? 네. 다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자,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진 찍는 시간도 많습니다.
아니, 박세태, 귀하는 제14대 오클랜드 한 회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10일 제14대 오클랜드 한인회 선관위원장 김오심. 펼치놓고 펼치놓고 사진 찍어요. 사진. 예. 오케이. 저 봤을 때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생각나는 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리고성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요한서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체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올 때까지 제게 빽이 있다고 제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는 빽은 하나님 빽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삼국 통일을 이룬 김춘추와 김유신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 교민 사회가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듯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남쪽과 서쪽 시티 일부 이제 우리 함께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승리가 아니라 교민 여러분들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함께 합시다. 저와 함께 우리 교민사회가 보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한인회가 됩시다. 내 이웃을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손을 한번 잡아 이웃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아보세요.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차가운가. 예,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15년을 살면서 바닥에서부터 기었습니다. 돈도 잃어보고요. 슬픔도 느껴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핥히고 우리 스스로를 빼앗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합이 필요합니다. 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